대우건설입니다. 자, 대우건설이 남북 경협 그 바람을 타고 한번 강하게 반등권에 한번 왔었죠. 자, 강하게 반등권이 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7,500원 가까이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자, 이 구간에 아주 강한 매물 압력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이 추가 반등을 못하고 지금 주가가 고점을 때려맞고 지금까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벌써 뭐한 4, 5개월 가까이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종목은 영업이익이 흑자 적자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무조건 와야 됩니다. 무조건 와야 되는데 온다라고 해도 요 구간에서 매물 압력이 지금 강하게 쌓여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로 5,900원, 5,700원에서 5,800원대에서 지금 단기입니다. 단기. 단기간에 짧은 시간 내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5,700원의 강력한 매물벽이 현재 도사리고 있다. 자, 여기를 이제 돌파 시도를 하면 한번 상승 추세를 한번 탈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갈 때에 대우건설을 들어갈 때에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것은 잠재자산이 원인이다. 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이 매수하는 단가가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건설주, 대우건설주가 지난번에 남북경협으로 한번 시세를 반등권을 주면서도 강하게 여기를 돌파를 못한 것은 매물벽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다. 대우건설 아직까지는 반등권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누적적인 하방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을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수익률은요, 잠재자산이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바닥을 매수해놓고 지금까지 홀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대우건설. 지금 이 구간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자, 건설주가 지금 투자 메리트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더 좋은 종목이 많은데,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종목이 더 좋은 종목이 많은데, 굳이 이 종목을 매물 압력이 많은 구간에 굳이 매수할 이유가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이 많은데 굳이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는, 가격 메리트가 없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는 게 올바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장에서 바로 녹아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한번 올라오면 이런 호재로 인해 가지고 한번 올라오면 냉정하게 저처럼 판단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위에서 그냥 이게 웬 떡이냐 그러고서 그냥 때려 붓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대우건설 지금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때입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빨리 찾아오십시오.